속의 공주님, 꽃 속의 공주님, 엄지공주, 엄지공주, 작고 예쁜 엄지공주. 작고 예쁜 엄지공주, 작고 예쁜 엄지공주, 임금님을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엄지공주.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런데 천사가 할머니에게 꽃씨 하나를 가져다 주었어요. 얼마 후 예쁜 꽃이 피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꽃 속에서 나왔어요. 여자아이는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여자아이의 이름은 엄지공주였어요. 어느 날 밤, 무섭게 생긴 두꺼비가 엄지공주의 방에 들어왔어요. 예쁜 소녀군. 그리고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못으로 데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두꺼비가 말했어요. 예쁜 아가씨, 당신은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거야. 엄지공주는 울었지요. 불쌍한 엄지공주를 도와주자. 가재가 연꽃을 자르자 엄지공주는 연못을 가로질러 갈 수 있었지요. 갑자기 풍뎅이가 엄지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풍뎅이의 친구들이 말했지요. 다리가 둘 뿐이잖아. 게다가 날개는 어디 있지? 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두고 떠나버렸어요. 숲속에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엄지공주는 집을 한 채 발견했지요. 들쥐 아주머니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나랑 같이 살아도 좋아. 두더지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반했지요. 나랑 결혼해 주시오. 두더지가 엄지공주에게 청했어요. 하지만 엄지공주는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요. 엄지공주는 숲으로 달려갔어요. 엄지공주는 제비 한 마리를 보았어요. 제비는 날개가 부러져 있었죠. 그래서 엄지공주는 제비를 돌봤어요. 이제 엄지공주와 제비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봄이 되자 제비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제비가 말했죠. 엄지공주님, 저는 꽃나라로 가야 해요. 잘 가, 제비야. 오늘은 엄지공주와 두더지의 결혼식 날이에요. 두더지가 엄지공주와 결혼하기 전에 제비가 왔어요. 엄지공주님, 임금님이 엄지공주님을 초대했어요. 엄지공주는 제비와 함께 날아갔죠. 엄지공주는 임금님을 만났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엄지공주와 임금님은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